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너무너무 사랑했죠. 와, 때렸어! 칠이 너무 파이터가 싸우는 거야. 이하고 작가. 진짜 살벌하다. 무조건 이기고 싶다? 제가 보기엔 제가 이긴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다음 미션은 개그 미션입니다. 리더 개그이 진짜 치열할 것 같아요. 우와, 미쳤다. 색깔이 다 정확하신 분들만 싹 다 모여 있으니까 리더 계급은 아마 피 튀길 거예요. 멋으로만 표현하시는 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. 납득할 수 없습니다. 손끝이나 발끝이 좀 지저분해서. 발끝이 지저분했네? 저는 좀 지저분하다고 느꼈고요. 진짜 학생이 짠 것처럼의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저걸 내가 따라할 만큼의 그 가치가 있나? 무효표가 있다면 무효... 아, 본인의 안무 말고는 다 별로다? 선택하고 싶지 않다. 네, 사실 하고 싶은 안무가 없어, 솔직히. 마인드는 별로네. Because I didn't know much of the lyrics, I focused more on just the English lyrics, which is musicality. 뭔가 유은이 유해 뭔가 했나 저렇게. 항상 시안 받을 때 다 영어 가사로 오거든요. 저는 그거 일일이 다 번역기로 해석해. 그냥 그 노력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. 간절하시지 않으신가? 뭔가 난 떨어져도 그만,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 하시고. 일단 저희 안무는 우리가 이걸 챌린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대중분한테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이 비디오 그 네. 댄서도 아티스트도 思ってるんですけど あ、納得いってないですね。 TikTok dancer doing it like TikTok dancer doing it like we're a dancer.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건가? 여기서 가장 견제된다고 하면은 레나가 엄청 견제. 과반수여가지고 레나님 안무는 솔직히 봤으니까. 근데 다들 저희가 이 안무를 쳐야 하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 게 맞아? 스타일이 아무도 못하잖아. 다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안무를 잘 짜도 소용이 없다. 스카스카 무카츠키마시다. 음악을 노래나이까라 야리타쿠나이 って言ってる 子たちに 絶対 負けたくない. 뺏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? 해서야죠. 팀을 위해서 메인 댄서 자리 제가 가지고 와야죠. 내가 주인공이 나머지 분들은 명품이다. 도유가 메인 댄서になります. I was confident that I can fight for the main dancer. 다른 안무가의 백업 댄서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. 미쳤어요. 소름이 바닥 부서진 거 아니에요? Oh my god.